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본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성림교회가 이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일곱 장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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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먹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서도 또한 그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냥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 오래 참으라.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한 세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어떻게 세워져 됐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서 찾아봐요. 성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 그래서 왜 회당을 찾아갔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했던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요. 아,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요. 이때에 그들이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것은,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해야 돼야 돼요.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세상 말을 전하는데 세상 말 갖고 요리하면서 막 증거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은사를 가진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사 쪽으로 나갔다면 저는요, 예수 점쟁이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너는 말씀으로 너는 말씀이 말씀되게 증가하라. 말씀으로 성경 말씀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다니까요. 그러고 났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이제. 말씀으로 증가하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에스겔서를 딱 읽는데 말이에요, 에스겔 선자에게 그렇게 부탁하였더라고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너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7절에서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 너는 내 말로 구하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3장 27절에서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듣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듣는 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해요? 이 믿음은 들음에 쓰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들어야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 쓰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으면 전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 듣는 게 아니야. 다 듣는 게 아니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한다는 거요. 우리는 그래도 듣기 싫은 자가 있어도 전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자의 능력의 주의 종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낸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아니하기로 자처하기로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처하기로 이방인을 향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해요. 48절에서 이방인들은 어떻겠느냐?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다 되어서 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정말 믿는 자가 돼야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것을 증거하는데 귀 세상 말을 즐겨? 그러면 안 돼요. 귀가 가려서 세상 말을 즐겨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녔어. 왜 3분지 1 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니네는 아술의 수도예요.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술의 수도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녹아버리지. 그런 자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분지 1 사역만 한 거야.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니네가 멸망하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서,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놈, 이런 요나는 말이야, 지옥에 갔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자다. 이렇게 내가 못돼 처먹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못된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요나가 심판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근데 니네 백성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했지만서도 그들을 구원시킬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이 연삼일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 있어, 할 수 있어. 어? 아, 이렇게 막 그냥 연삼일 노래 부르시더니 그냥 친히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아니야. 생시에 눈을 뜨고 있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대화를 나눈 것 아니겠어요? 대화를. 응? 대화를 나누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놀라운 이 큰 확신, 제가 이 놀라운 이 큰 확신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이 큰 확신하고 내가 부르짖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냥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이 놀라움이 큰 확신까지 부르짖게 하시고서는 이 말씀을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 말씀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팍 임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채증만, 채증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야. 택하심을 받은 자. 근데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에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야, 신. 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을. 하나님의 신.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하나님의 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신을 받아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고 성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죽은 자를 살려주셔. 죽은 자를. 이런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야, 때. 아,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 성신이 임했어요? 80세. 아론은요? 83세. 네, 83세. 말씀을 잘 들었게 돼 대답하잖아. 이렇게 모세는 80세야. 아론은 83세. 아브라함은요, 아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가 75세예요 그러나 이가 의롭다움을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믿음으로,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응?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고, 또한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정말 나는요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고자 없이 다 성령 체험하고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야, 맨날. 어?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다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고 믿습니다. 대사미가 성도들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대. 성령의 기쁨으로, 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어? 이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요,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입을 그냥 빡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주의 말씀. 응? 주의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어?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는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 너의 믿음에 대해서 말이야 한 말도 할 것이 없대.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칭찬받는 성님께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